힘들었어요, 선생님 공부하느라고. 오늘 거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어제 갈 때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이랬는데. 오케이, 13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여섯 문장이던가요? 오늘도 여섯 문장. 여섯 문장 중에 몇개 자신 있어요? 원래 그런 거 생각 안 해본단 말이에요. 자, 여섯 개 중에 몇 개? 여섯 개? 세개 이하는 안 되고. 여섯 개? 다섯 개.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여자 키 커요? 맞아. 오케이, 들어볼까요? 소리가 정확하게. 자, 그리고 해리 소리 내면서 따라 하면서 했죠? 눈으로만 보고, 그렇군. 소리 잘 내는군.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꼭큰 소리로 따라. 목소리 크면 클수록 더 좋아. 그러면 훨씬 더 조금만 공부해도 빨리 끝나, 소리 내면. 알겠습니까? 빨리 공부 끝내고 놀고 싶잖아, 집에서. 그렇죠?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Is she tall? 한번더 들어볼까요? Is she tall? 그렇죠. Is she tall? 그러죠. Is she tall? Is she tall? 그냥 키 큰가요? 뭐라고요? Is she tall? Is she tall? 그랬더니 그렇지. 뭐라고? Yes, she is. Yes, she is tall. 이러는 거지. Yes, she is. Yes, she is.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Is she tall? 그랬더니 키가 크니까 Yes, she is. Yes, she is. Yes, she is tall.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는 젊은가요? 어린가요? 남자 한 명이니까 Is he? 그렇게 들렸어요? 잘 들어보자 그러면 Is he young? 이러는지 Is he young? Is he young? 그렇죠 Is he young? Is he young? Is he young? 맞아요? 그렇게 들려요? 그렇죠 Is he young? Is he young?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린가요? Is he young? Is he young? 그랬더니 어린가 봐요. Yes, he is young. Yes, he is. 그다음에 그렇지. He's young. 뭐라고요? He's young. He's young. 좀 이따가 선생님이 he's가 뭐의 줄임말인지 물어보겠지, 그치? 그렇잖아. 맞죠? He's young. 해리가 대답해줘야 돼. He's young. 오케이, 계속해서 그냥 통통한가요? 그렇지. Is she chubby? Is she chubby? 뭐라고요? Is she chubby? Is she chubby? 그랬더니 No, she. No, she. 아, 이 문장에 자신이 없었어? 들어볼까, 그러면? No, she isn't. 그렇지. 뭐라고? No, she isn't. No, she isn't. 그 다음에 그녀는 말랐어요. 그렇지, she's. 아, 이 문장이 짜증났고, 그렇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해리 큰 소리로 따라해야 돼. 알았어? 영어 공부는 입이 하는 거야, 입. 알겠습니까? 진짜로 입이 하는 건 아니고요. 버릇이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되고 툭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She's thin. She's thin. 뭐래요? She's thin. 응? She's thin. 자, 선생님 이름을 잡아. She's thin. She's thin. 뭐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 She's thin. 뭐래? Thin. She's thin. 뭐라고요? She's thin. 자, 이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쓰지 않는 소리를 쓰고 있기 때문이야. 어떤 소리? 혀를 살짝 물고 스 하는 소리. Thin. 하죠. She's thin. She's thin. 그러면 여기에 thin 할 때 어떤 글자가 들어있겠어? 그렇죠. She's thin. She's thin. 그녀는 말랐어요. She's thin. She's thin. 오케이.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선생님 따라하겠습니다. Is she tall? Is she tall? Yes, she is. Yes, she is. 다음, is he young? Is he young? 이렇게 집에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 제시, 의미 제시를 해놓고, 알겠습니까? 의미 제시를 해놓으면, 잘 안 보이죠? 영어 문장이 다 보이지 않죠? 계속해서, yes, he is. Yes, he is. 다음, he's young. He's young. 다음, is she chubby? Is she chubby? 그랬더니, no, she isn't. No, she isn't. No, she isn't. No, she isn't. 선생님, 왜 이래? 해리가 집에서 할 때 이렇게 어려웠던 문장은 조금 더 하란 말이야. 됐습니까? No, she isn't. 그 다음에 이 문장도 몇 번 해야 되겠죠? She thin. She, 자, 혀가 물고 있어, 해리. She thin. 그렇지, 어렵죠. 안 하던 소리. 한국 사람이 말할 때 안 쓰던 소리 갑자기 내려고 그러니까. She thin. She thin. She's thin. 오케이.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잘했어. 그 다음에, is it tall? 하고 선생님이 뭐하고 비교한다 그럴 것 같아. Is it tall? 하고, 아, is she tall? 하고 뭐하고 비교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 맨날 하던 거 아닌가요? She is tall 하고 비교해서 설명하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부터 얘기해요? tall의 뜻부터 얘기하죠. 늘 그렇지 않던가요? 이런 문장 만나면 tall의 뜻이 뭔지 물어보죠. tall의 뜻이 뭔가요? 그렇지, 키 큰이지. 그럼 이제 내가 뭐 물어봐? 선생님 맨날 그러잖아. 뜻 물어보고 나서 물어봐. 어? 그래, 무슨 씨인지 묻죠? 무슨 씨예요, 키 큰이면? 어떤 씨죠?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 뭐 얘기해요? 어떤 씨 앞에 뭐 보여요? 비동사 보이죠? 그쵸? 그럼 비동사의 뜻 선생님 물어보죠. 비동사 뜻이 뭐가 있는데? 자, 여섯 번째 가르쳐 준다. 뭐하고 뭐가 있다? 이다와 있다. 기억나십니까? 묻지 않는 문장일 때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비동사는 종류가 뭐가 있다? I am, he is, she is, it is, you are, we are, they are, am is, are. 같이 쓰는 애들만 다르다. I랑 쓰는 애, he, she, it과 쓰는 애, you, we, they랑 쓰는 애. You are, we are, they are, he is, she is, it is, I am. 오케이? Okay? 네가 해봐야 돼. 다음번에 시킬 거야. 몇 번 가르쳐주고 나서? 여덟 번 가르쳐주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야. 됐습니까? 얘들 뜻은 묻지 않는 문장일 때 이다, 있다. 무슨 뜻이 있다고?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이다,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비동사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 되고, 이다, 그렇죠, 이다라는. 그래서 요렇게 합쳐서,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합쳐서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 시로 바뀐다. 그래서 어떤 시, 어떻다, 키, 크, 다.
근데 내가 필요한 말은 그녀가 키 큽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녀는 키 큽니까? 라고 뭐 하는 말이니까 묻는 말이니까 뭐를 뭐로 바꾸면 She is를 Is she? 야 묻는 느낌 들려야지 애리야 뭐라고? Is she? 뭐라고? Is she tall? 이러니까 묻는 느낌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She is를 뭐를 뭐로 바꿨더니 She is. 뭐로 바꿨더니? 뭐 바꿨더니? 뭘 붙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묻는 말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키 크냐고 물어봤더니 키가 크대요, 키가 안 크대요. 키가 크니까 뭐라 그러고? Yes, she is tall. 어? 비동사도 뒤에 또 어떤 식으로 왔네. 그래요, 그녀는 키 크다. 어떻다. 됐죠? 됐습니까? 만약에 그녀가 키가 크지 않으면 뭐라 그러는데? No, she isn't tall 이라고 했겠죠. isn't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건데 해리가 다음번에 얘기해 줄래? 안 해줄래? 이번에 가르쳐 준다. 자, 안녕. isn't는 뭐 해주는 말? 선생님, is not 좀 이따가 줄게 지금 수업 is not 해주는 말이야 not이 들어가면 아니란 she is tall은 키 크다인데 she is not tall은 크지 않다가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is he young 설명할 차례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여기 뭐라고 쓸것 같아? is he young 옆에 밑에다가 어?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거 쓰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He is young 쓰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뭘 물어볼 것 같아? Young의 뜻을 묻겠죠? 그쵸? 그럼 해리는 뭐라고 대답해? 젊답니까? 어리답니까? 젊은 어린이란 뜻이죠? 만약에 영의 뜻을 해리가 젊은 어린이라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 선생님 뭐겠어? 무슨 씨인지 묻겠죠? 안녕, 무슨 씨야? 어떤 씨죠? 어떤 사람? 젊은 사람? 어떤 사람? 어린 사람? 어떤 씨죠? 그 다음 선생님 뭐 얘기하겠어? 어떤 씨 앞에 뭐 있다? 요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 된다고 묻게 얘기하겠죠? 무슨 뜻 된대? 젊다, 어리다, 어떠니 무슨 시 된다? 하다 시 된다. 그래서 he is young은 무슨 뜻이다? 누구는 어떻다? 그는 어리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말은 그는 어리다가 아니고 뭐예요? 그는 어린이라고 묻는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를 뭐로 바꾸면 He is를 뭐로 바꿨더니 로 바꿨더니 이거 무슨 뜻이다? Is he young은 무슨 뜻이다? 그는 젊니? 그는 어리니? 안 했죠? 그랬습니까? 근데 젊대죠? 어리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아까 물어보기로 한거 있죠? 히즈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he is young. 그는 어떤 이다? 어떻다? 젊다.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얘 뜻, 여기 또 시, 원래는 she is chubby를 쓰고 또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귀찮죠, 선생님이. 그쵸? 그래서 얘는 이따 치고, chubby의 뜻을 묻겠죠? 그쵸? chubby의 뜻이 그러면 해리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무슨 씨인지 묻겠죠? 무슨 씨예요? 어떤 씨죠?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에 she is chubby에 무슨 씨 어디에 뭐가 있다? 어떤 씨 앞에?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 된다? 어떻다.
뚱뚱하니 비동사랑 부수가 뚱뚱하다가 됐는데 내가 필요한 건 그녀가 뚱뚱하다란 말이 아니고 뭐니까? 라고 물어야 되니까 어떻게 바꿔놨다? 이씨 처비했고 뚱뚱하대 안 뚱뚱하래 하대 안 뚱뚱하니까 뭐라 그래요? No she isn't 처비 뚱뚱하지 않다가 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she는 뭐의 줄임말이고 she is의 줄임말이고 she는 그러면 무슨 뜻이다? 여기에 no she isn't라고 했잖아. 그럼 뚱뚱하다고 했어? 안 뚱뚱하다고 했어? 안 뚱뚱하다 그러고 나서 she's thin 그녀가 어떻다고 얘기하지? 그렇죠. 그럼 thin의 뜻은 뭐겠어? 말은 이겠지. 말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chubby하고 thin은 무슨 관계? 그렇죠. 다른 관계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관계는 이런 거고 반대말이라고. 반대말. 반대말 들어봤어요? 더운의 반대말이 뭐예요? 추운. 큰 애 작은 반대말은? 작은 뚱뚱한의 반대말은? 마른. 됐습니까? 얘가 그러면 띠니 마른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 마른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조금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녀가 어떻다? 말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꼭 소리 내면서 해야 돼, 애리야.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시험 잘 치시고요.